코어록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입니다. 네. 좀 유명한 종목이에요. 수소차 관심 맞아요. 가진 분들은 네. 대부분 아실 건데요. 지금 3,770원에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. 3,750원에서부터 3,800원 라인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손절가는 3,400원 라인,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4,300원, 최종 목표가는 5,200원 라인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코어록 머티리얼은 왜 수소차냐라고 본다면 이 코어록 머티리얼을 다른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 기술을 확보를 했냐면 그 수소 연료 네. 분리막을 만드는 그 만드는데 이제 성공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분리막을 현대차에 또 납품을 하게 돼요. 당연히 지금 나오는 넥소에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. 네. 그런 부분인데 넥소가 잘 팔린대요. 그래서 이 코어록 머티리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고 네. 앞으로의 수소차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면 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어록 머티리얼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조만간에 전문가님 차 넥소로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면 이미 뭐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? 저도 그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얼리 어댑터가 아니에요. 그래서 휴대폰이나 뭐든 일단 다른 사람들이 좀 써보고 네. 괜찮다고 하면 이제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넥소도 이제 주변에 타는 사람들이 생기고 좀 좋다라는 평이 나오면 네. 그때 한번 따라 사보려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렇지만 수소차 관련주 코어록 머티리얼은 네. 좋게 보신다라는 거. 향후 10년 안에는 살 겁니다. 언젠간. 네. 네. 10년 안에는 살 거예요. 왜냐면 네, 10년 사재기를. 안에는 수소차 전기차가 대세를 이룰 것 같아요. 이제 내연기관은 없어지고. 네. 그러면은 주가는 지금부터 이미 엄청 가 있겠죠. 네. 뭐 한 3만 원대까지 가 있지 않을까? 그럼 지금부터 편안하게 그냥 사서 묻어두면 그렇죠. 네. 근데 사서 한 5, 6년은 묻어놔야 되니까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4,300원 네.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